자, 다음 후보는요? 후보 3번은 여행 갔을 때입니다. 단기간, 장기간 모두 포함합니다. 비가 와서 제대로 된 구경도 못할 때. 아, 이건 진짜 세네요. 야, 이건 그냥 너무 센데요? 그러니까요. 찬성 의견은요? 특히 해외여행에서는 최악이다. 사진에서 본 경치 생각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다니 해외는 다시 오기도 힘든데 즐겁게 놀러 갔는데 하늘은 하루 종일 우중충하고요. 우산 쓰고 돌아다니고 사진도 우중충하게 나오고 그냥 최악입니다. 예. 반대 의견은요. 영국, 대만, 홍콩은 원래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비가 와도 어머 진짜 비 많이 오네 하면서 현지인이 된 느낌이 물씬 난다. 이건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약간 그 긍정 DNA가 폭발하고 춤추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뭔지 알 것 같은 게 저도 네. 처음에 영국 갔을 때 영국 신사들이 항상 우산을 들고 다닌다. 그죠. 그리고 영국 비는 우리나라 장맛비와 다르게 좀 다르죠. 이렇게 부슬부슬 와서 맞고 다녀도 큰 지장 없다. 그냥 트렌치코트 기세우고 예. 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트렌치코트가 유행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영국 처음 갔을 때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걸 딱 보고 아 이게 영국 비구나 이랬는데 잿빛 하늘. 그날만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예, 무조건 안 오는 게 낫고요. 저도 영국 대만 같은 경우는 늘 비 맞으면서 다 여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사실 여행 중에 하루 종일 비가 온다, 뭐 이틀 비가 온다, 요거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세팅 기본 설정은 그거잖아요. 여행 기간 예. 전부 비가 온다. 예. 아 이거 너무 극악 난이도 아닙니까? 아니 뭐 중간에 잠깐 비가 오는 걸로 해주지. 설정부터가 이거 너무 이거 지금 우승 후보용 설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 뉴욕에 한번 갔는데 네. 뉴욕은 사실 겨울에 갔습니다. 12월에 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춥잖아요. 디셈버. 추운데 비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신고 갔던 신발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시차 적응도 안 돼서 몽롱한데 발 부분이 젖어서 퉁퉁 붙는 느낌. 최악인데요. 근데 또 걸어 다녀야 되고 또 춥고 시리면서 붙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예. 그런 상태신데 주변이 밀림 오지야 이러면은 그나마 아 뭐 고생하러 왔으니까 모험이니까. 근데 주변에 전부 다 뉴욕 힙스터 그러니까요. 완전 막 카페에 막 예. 그러고 있으면 정말 두 배로 힘들죠. 모마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감상을 해야 되는데 네. 다닐 때마다 제 발에서 퓨욱 소리 나고 어린이들 신발처럼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와 진짜 이거 근데 예보를 보니까 며칠 동안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계속 이렇게 발 젖은 채로 다니는 건 진짜 최악이죠. 최악이다. 그래가지고 상점에 가서 신발을 이렇게 사려고 물어봤어요. 워터프루프가 있냐. 네.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농사 신을 때 그 약간 부츠 같은 건데 이거 워터프루프라서 좋을 거다 하면서 친절하게 양말까지 사실 신겨줬어요? 아니 양말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받아줬다고요? 정말 프로페셔널. 아 그건 너무 제가 젖은 양말을 제가 이제 이거 어디다 버려야 돼 했더니 갑질이네. Give me that. 갑질이네. 아 갑질 안 했어요. 아 이거는 너무 Give me that. 이건 이건 감정 노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와 저분 진짜 프로다. 돈 벌기 힘듭니다. 딱 버려주시고 네, 새 양말까지 딱 꺼내서 했는데 정말 그 부츠가 제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워터프루프가 됐어요? 됐어요. 오 그래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양말을 받았다. 기분미대시 너무 강력해가지고 딴 게 보이지 않네요 지금. 채팅창에 배송자가 혐한 제조했다고 지금. 아,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있었는데 그분이 기분미대. 진짜 프로페셔널인데요? 예 진짜 자본주의다 이게. 야 그런 날은 마션루 뉴욕의 그 아파트먼트에서 피자 먹으면서 보면 좋겠다. K천국장이라고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그날 바로 문 닫아야 되는데 그 가게. 예. 아 절대 아니에요. 저 전혀 갑질 안. 저는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되냐고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 눈 빤히 보면서. 아니 아니에요. 예. 네가 K 양말 프로라면 이거를 처리해 줘라 이런 표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예. 믿어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싫은데 그분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는 듯이. 그분 진짜 그 뒤에 제가 보기엔 대성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뭘 못 하겠습니까? K 발효. 한미 동맹 이렇게 든든하다. 아 그러게요.